과연 충전자를 짓까? 이제라! 날씨도 좋은데 우리 여러분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른 게 뭐냐면 그래서 안전을 만드신 게 국민 안전처입니까? 과거에는 산업의 효율성, 기업의 효율성을 생각했는데 그것을 전제하는 기구로 국민의 안전을 더 상위에 놓고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겠다 해서 만드신 게 국민 안전처입니다. 누가 우리 동네의 주인인지 확실히 한번 보여줍시다. 경기도 구청은 국민 안전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주민 목숨 위협하는 충전선을 유지하라! SK는 새 한복판 충전선을 즉각 유지하라! 복지 상한 충전소는 1982년 3월 5일에 허가를 득하여 2018년 5월 20일 계약이 종료됩니다. 36년간 존재한 가스 충전소 저장시설은 노후되어 불안하기가 짝이었고 급기야는 중국 국경 천민공항 대형 폭발 사고처럼 내 동네에서 폭발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가스 충전소가 폭발하면 인근 아파트 3000세대와 2개 초등학교 주변 상가와 건물 모두 완파되어 3000억 이상의 재산 피해와 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야 되는데 어찌 이 위험천만한 핵폭탄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충전소나 앞으로 지금 장안대에 들어오려고 하는 물류터미널 신축 건물은 서울시가 모두 위약적으로 내보낸 우리의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희들과 여러분과 함께 이 지역을 살리고 같이 협심해서 이 가스 충전소를 이전시키고 물류터미널을 신축 반대하는데 다 같이 앞장서서 힘을 합쳐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